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디고 트래블 희즈 가이드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요새 일본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하다고 좀 핫한 플레이스로 유명하고 카페도 많은 로뽐마츠에 와봤어요. 그래서 이번 로뽐마츠에 오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로미! 여기는 후쿠오카 과학관이래요. 어른이라든지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11 드럭스토어도 있고요, 과일을 파는 곳, 디저트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본 라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품질이 좋은 물건들을 많이 모아놓는 슈퍼마켓도 있어요. 우리는 스타야 서점과 스타벅스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스타벅스와 스타야 북스 서점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오픈된 공간에서 원하는 책을 골라 커피와 함께 마시면서 읽을 수 있는 공간이죠. 요즘 새로운 북스들이 되게 많아서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왔으니 이번 스타벅스 북스들도 한번 볼까요? 10년이라고 후지산의 모습이 뚜껑을 하고 있는 선플라가 있고요. 그 후지산을 연상시킨 걸까요? 유리잔도 있습니다. 와, 이 커피 밑에 후지산이 있어요.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가격은 5,000원이요. 이건 저도 한번 친구한테 선물을 해본 적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600엔이고요. 여기는 식은 젓가락을 놓아도 되고, 여기에 간장을 담고 와사비 놓고 젓가락을 놓아서 스시 그릇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을 잘할 것 같아요. 앞접시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일본 책을 렌탈샵으로 시작했던 브랜드이니만큼 정말 이 동네 사람들이 렌탈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DVD 빌리는 곳도 있고요. 이거는 셀프 대여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바코드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여기다 넣고 바로 여기 있는 봉지로 통해서 대여에 가는 거예요. 그대로 반납해주면 되고요. 신기하다. 스타야가 성공한 데 큰 비결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요리책이 있는 곳에 요리 관련 상품을 함께 구워서 조금 더 많은 상품들을 재미있게 그리고 보기 좋게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레 관련 책들을 진열해 놓고 바로 옆에는 카레를 담으면 예쁜 그릇들까지 판매하고 있어요.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온 니혼슈, 사케 관련된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술 관련 책들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로는 걷다가 발견한 조그만한 빵집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빵도 맛있었고요. 주인 아주머니도 너무 친절하셨어요.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핫플이자 조용한 카페가 많은 곳을 찾으신다면 로뽐마츠 추천드려요.